저는 하이디자인 대표 김승현입니다. K-디자인 어워드에서 저의 역할은 패키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패키지만큼은 제가 정말 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.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아내고 이 안에 있는 트로피나 이 오브제를 보호하고 이 오브제를 더 빛날 수 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닌 친환경적인 요소, 공공성까지 더해져가지고 계속 이 패키지를 발전시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예전에는 그저 이쁜 패키지, 뭐 멋있는 패키지 이런 것들이 저의 관심사였다고 하면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지니 제 기준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. 기준점이 달라지니 내가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더 넓혀야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좀 아쉬웠죠? 답답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 K-디자인 운영사무국이 뭔가 소비자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막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었어요. 왜냐면은 그 어워드라는 게 그 뭔가 가치를 되게 인정받는 거잖아요. 그 인정받는 그 상징인 오브제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오브제들에 비해서 패키지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예요. 이런 것들 신경 쓰고 패키지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정말 그 가치에 걸맞는 패키지를 만들어드렸습니다. 더 나아가서 공공성까지 뛰고는 친환경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개선이 되었죠. 그리고 앞으로 K-디자인 어워드 패키지는 더 개선이 될 겁니다. K-디자인 어워드 패키지는 일단 차가운 패키지가 아니에요. 따뜻한 패키지예요.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종이 상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물건이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하지만 K-디자인 패키지는 좀 따뜻한 패키지로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 라이크 스킨이라는 코팅을 적용해가지고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? 사람 약간 피부 살결 같은 느낌을 줘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담아냈죠. 그리고 지금은 기존과는 달리 보통 이제 오브제를 보호하거나 고급스러운 패키지는 스펀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에도 K-디자인 어워드는 스펀지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 스펀지를 스펀지만큼의 그 내구성을 가지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개발되었죠. 예. K-디자인 어워드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연구를 통하고 매년 그 시대의 흐름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패키지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패키지가 좋은 패키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